이철우 경북지사가 최근 도정질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르면 7월 이후 방류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시간이 많다며 검증을 더 해봐야 한다. 대책 논의 자체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어민들은 속은 바짝바짝 타는데 지사의 책무를 저버린 무사 아니란 현실 인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북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업계의 예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동해안 업 피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철우 경북지사는 오염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평가를 이유로 시간이 충분하니까 검증을 더 해봐야 한다며 급한 일 아닌 것처럼 답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지금. 그래서 도단위에서는 바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방류해도 우리한테 절대 안 오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건강과 수산업 피해를 우려하는 질문에는 이런 논의 자체가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불안감을 조성해가 장사도 안 되게 만들고 생선 안 먹게 만들면 누구 손해냐. 누구 손해. 이런 이야기들은 좀 더 자신감 있게 연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된다. 제주도, 경기도와 같은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자 일본 정부에 항의조차 하지 않은 정부를 옹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발언까지 합니다. 경기도에서 제주도에서 뭐 정부 대책 촉구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들마저 나서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정말 불안감 때문에 멀쩡해서 생선을 안 팔리게 만듭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미온적인 대응은 2년 전 밝혔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력 규탄 입장과는 대조적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경상북도와 지역 대다수 시군이 현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을 의식해 주민의 건강과 수산 관광업 피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떠나서라도 정말 개인의 인식 수준은 또 과연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2년 전에는 그런 나름대로 강력한 그 규탄 성명서를 발표를 했을까. 한편 오염수 방류에 직격탄을 맞게 될 포항시도 2년 전에는 규탄 성명에다 의회 결의문까지 발표했지만 정작 방류가 임박한 지금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